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달아난 것은 그가 싹근이므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는다. 내게는 양의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는데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역시 내 음성을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머리 양떼가 될 것이다.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까닭은 내가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놓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또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아멘. 예, 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시대의 엘리야, 불의 사자 김승수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네, 우리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찬양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격려하면서 축복하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네. 네. 지난주하고 이번주의 말씀은요, 이어지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 안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리키는 두 가지의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보았던 것은 양의 문이라고 하는 표현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내가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그 지난주와 이번주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보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매우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오늘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양임을 깨달을 때, 그때 내 인생에는 누가 있음을 알게 되냐면 목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목자가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을 잠깐 한번 리뷰해 보고요. 오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함께 보았습니다. 양의 문,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문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출구의 의미가 있죠. 문은 항상 출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인생에 문제에 빠져 있을 때,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난 출구를 찾습니다. 출구가 안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 양들의 출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여러 문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문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갈 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이 열린다는 걸. 언제 문이 열리느냐 하면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때 그곳에서 문이 열릴 것입니다. 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닷물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은 내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문이 되십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내 인생에 문이 아무리 많아 보여도요, 길이 아무리 많아 보여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라면 문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전부 가짜 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주님 말고 다른 데서 문을 찾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문이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뭐였나요? 기억나십니까? 입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딘가를 들어갈 때도 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은 많은 그 입구를 잡고 있습니다. 뭐 취업의 문도 있고 결혼의 문도 있습니다. 문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양들이 어떤 곳에 들어가려면 문은 역시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을 놓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문을 열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취업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거나 혹은 뭐 결혼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한다거나, 예수님은 수단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그분을 만나야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 내가 취업하고 주님을 위해서 결혼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그때 인생의 문은 열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문 오직 예수님 뿐이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문제가 계속해서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죠. 문이 아닌 것을 자꾸 문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고요. 문이 없는 곳에서 문을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문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가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 속에서 문이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의미를 보자면 그것은 구원의 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나를 위해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계속해서 목자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함께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자, 여기서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목자라면 우리는 누구라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반응이 아주 좋아요, 여러분. 우리 누구라고요? 양. 할렐루야.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목자에게 의존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양이라면 난 무엇이 아닐까요? 난 목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뭐가 아니고 내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난 목자가 아니고 난 양입니다. 이걸 뒤집으면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는요, 그때 얼른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양으로 여기고 있는지, 날 목자로 여기고 있는지 스스로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해결책이 나오지가 않아요. 내가 양인데 스스로를 목자라고 여기고 있으면요, 그동안은 아무리 애를 써도 문제의 답은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출발점을 바꿔야 해요. 나의 아이덴티티가 바뀌어야 됩니다. 목자가 아니라 양이라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양이 목자의 소유입니다. 목자가 양의 소유가 아닌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목자로 여긴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에요. 내 인생의 정말 대부분의 문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길 때 일어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하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문제는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상황, 예. 책임을 져야겠는데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이 무너집니다. 예, 멘붕이 온다고 하죠. 예, 멘탈이 무너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강화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 스스로를 아무리 강하게 만들어도 인생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복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목자가 아니라 양이라고 하는 사실은 또 이런 거예요. 목자가 양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양이 목자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의지를 해야 하는 존재예요. 나는 스스로 독립돼서 선 존재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영적 깨달음입니다. 화요성령집회 가운데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독립돼서 세워져가는 것이 아니라요. 영적 성장이란 반대의 과정에 사실은 처음에는 나 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인생인 줄 알았다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점점 더 난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인, 그러므로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장의 과정, 성숙의 과정입니다. 더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의지하십시오. 양은 언제 살 수 있을까요? 양은 독립하면 못 삽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달에 첫 번째 주에 보셨던 비유 생각나시죠? 나는 포도나무라. 줄기에, 이 가지는요, 줄기에 의지해야만 살 수 있어요. 양은 목자에게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의지력이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시는데 이렇게 소개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아, 예수님은 목자긴 목자인데요. 어떤 목자라고요? 선한 목자. 그리고 어떤 분?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 하면요, 예수님은 의지할 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본질이 양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셨죠? 양의 선택은 다른 선택은 없어요. 내가 목자가 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의지해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누굴 의지해야 할까요? 의지해야 할 분, 의지할 만한 그분,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선한 목자이신 분,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고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목자와 양사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목자와 양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목자가 양을 위해 존재하나요? 양이 목자를 위해 존재하나요? 양이 목자를 위해 존재하죠. 양이 목자를 위해서. 목자는 양을 잘 길러서 털을 깎아서 판다라거나 아니면 어느 날 잡아서 먹든지, 아무튼 목자가 양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양이 목자를 위해 존재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뒤집어져 있어요. 그 관계가 역전돼 있어요. 우리 주님은 목자는 목자인데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뒤집어져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양이 목자를 위해 목숨을 내놔야 되죠. 근데 우리 주님은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계시는 분. 아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당신을 위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에 내 편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정을 가도, 직장을 가도, 사회를 가봐도 나를 위하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나를 위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바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존재로 그렇게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일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만만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이분은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바로 우리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누군가가 나를 향해 내가 사는 이유는 바로 너야 라고 이야기해 준다면 할렐루야. 예, 옛날에 무슨 유행가 가사도 하나 있었는데 내가 사는 이유는 바로 너야. 네. 오늘 이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바로 너야. 너를 위해서라면 나는 죽을 수도 있단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낙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문제의 본질은 나에게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난 너무 약하고 난 너무 약점이 많고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 내 인생의 문제라고 스스로 자꾸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자꾸만 힘을 길러야 하고 뭔가 스펙도 갖춰야 되고 뭔가를 자꾸만 나에게 덧붙여야만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난 너무 약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의 본질은 내가 약한 것에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양은 약한 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양은 약한 것이 정상이다. 예. 다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양이 너무 강하면 정상이 아니다. 그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너무 강하면 그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정상은 약한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목자는 양이 약하다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예. 목자는 양이 제갈 길을 모르고 목자 뒤만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아요. 아니, 이 양아, 어디를 갈 길을 모르니? 맨날 나만 따라오니? 이제 너 갈 길을 가. 어느 목자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양이 제 갈 길을 가면요, 죽어요. 제 갈 길을 가는 양을 보고서 목자가, 와우, 넌 정말 독립적이구나. 이제 널 믿어도 되겠다. 하산하거라. 뭐, 이렇게 말하는 목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제갈길로 가면은 목자가 막 가서 잡아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의 본질은 내가 약한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문제의 본질은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의 본질은 약한 데 있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을 바라볼 때 난 참 약하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난 부족하구나 깨달으셨습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능력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능력은 양에게 있지 않습니다. 능력은 목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양은 싸우지 않습니다. 목자가 싸우는 것입니다. 목자가 싸우는 거예요. 양은 사자나 곰하고 싸울 힘을 기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양은 그런 존재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양은 목자를 의지하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오늘 우리의 능력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능력은 목자에게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길 수 없으나 목자는 이깁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아주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야, 양으로 세상 사는 거 참 힘들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시죠? 예. 야, 하나님 정말 우리를 힘들게 만드시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은 양인데 그 자기가 마치 이리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늑대인 것처럼 사는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늑대의 탈을 쓴 양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얼마나 인생이 힘드세요. 원래는 양인데 늑대처럼 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떼 사이에, 혹시 늑대 사이에, 이리떼 사이에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오늘 우리더러 죽으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너 양인데 늑대 사이에 있으니까 너도 이제 늑대처럼 힘을 길러야 해 라는 말로 저는 들리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보낼 때 늑대 사이에 보내는데 양으로 보내는 이유, 그게 무슨 이유일까요? 왜냐하면 늑대 사이에서 사는 법, 이리 사이에서 살아남는 법은 이리가 되는 데 있지 않고 양이 되는 것에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리는 혼자이지만 양에게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양에게는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마치 이리떼 사이에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너에게는 목자가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 이리로 살지 말고 양으로 살아라. 아멘. 이리는 강한 것 같지만 사실 손해예요. 왜냐하면 이리에게는 목자가 없어요. 오직 양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양이 될지어다. 아멘.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양이 되라. 아멘. 이제 더 이상 이리의 탈을 쓴 양으로 살지 마시고 그냥 양으로 사십시오. 그러니까 표정도 푸세요. 양처럼. 네. 어떤 사람 보면 정말 이리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지금 상상 표정을 이리처럼 이렇게 짓고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옆 사람을 보시죠.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리처럼 보인다고 해서 강한 게 아닙니다. 이리의 탈을 쓴 양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겉만 그렇게 한다고 우리 인생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는 양이 있거든요. 그냥 양이 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인생의 새로운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능력은 나로부터 오지 않아요. 능력은 내 밖에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능력은 나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능력은 내 안에서 솟아나지 않아요. 목자 되시는 예수께서 나를 붙잡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양의 편이 되어주시는데요. 어느 정도로 양의 편이 되어주시냐면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진짜 목자는 목숨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위해 치르신 것은 그의 생명이었어요. 자, 이 메시지는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 몇 번 우리가 확인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것, 그것이 가지는 의미,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가치 있다. 얼마나의 가치죠?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 치른 대가가 그 물건의 가치입니다. 예. 펜을 살 때 1,000원을 주고 사면 그 펜의 가치는 1,000원입니다. 그 펜을 살 때 10만 원을 내면
그 펜의 가치는 10만 원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치른 것이 그것의 가치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치른 대가는 그의 아들 예수님의 목숨이에요. 여러분, 당신의 가치예요. 나는 얼만큼의 가치죠? 예수님의 생명만큼의 가치를 가집니다. 언제부터 그런 가치를 가졌습니까? 태어날 때부터예요. 처음부터. 내 인생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가치는 예수님이 그 생명을 내어줄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미 가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의 조건을 가지지 않아도, 스펙이 없어도 배경이 없어도 그 가치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 가치는 여전해요. 여전히 나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실패하셨나요? 여전히 당신은 가치 있어요. 오늘 뭔가 떨어지셨습니까? 아직도 당신은 가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가치 있다. 아멘. 이 가치가 완전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아멘. 예? 나이가 든다고 해서, 눈가에 주름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주님이 목숨 걸고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은 어떤 양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죠?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았어요. 그 양에 수식어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양이에요. 양을 위해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예쁜 양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돈 많은 양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착한 양을 위해서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양에는 수식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목숨을 건 것은요, 그냥 양을 위해서예요. 그 안에는 모든 양이 다 포함돼요. 착한 양, 못된 양, 성질 나쁜 양, 이쁜 양, 개성 있는 양, 막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전부 포함돼요. 날씬한 양, 예, 풍성한 양. 다 포함됩니다. 전부 다 포함, 안 포함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 포함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도 포함된다. 아멘. 할렐루야. 용기가 나시죠? 예, 어디 포함되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해. 너무 사랑해. 예, 장난 아니게 사랑해. 여러분,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요. 목숨 걸 만큼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즉 이 일에 대하여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삶의 조건과 상황을 바라보면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 날 위해 뭘 포기하셨는지를 보세요. 그 하나님은 절대 당신을 그냥 둘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절대로.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삭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달아난 것은 그가 사꾼이므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자, 12절과 13절을 보시면은 목자와는 대조되는 한 존재가 나옵니다. 그는 사꾼이라 불리는 존재입니다. 목자와 사꾼은 비슷하지만 달라요. 목자와 사꾼은 둘 다 양을 치고 양을 돌보고 양을 먹입니다. 평상시에는 비슷해요. 근데 언제 이 차이가 나냐 하면은 위기 상황이 오면 달라집니다. 위기가 오면 달라져요. 평소 때는 사꾼도 양한테 잘해주는 것 같아요. 목자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양에게 위기가 다가오면,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 양을 지키고요. 사꾼은 달라요. 사꾼은 도망가요. 사꾼은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만큼 양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나 사꾼은 달라요. 사꾼은 양을 돌보는 이 동기가 다릅니다. 사꾼이 양을 돌보는 이유는 말 그대로 사꾼, 삭스를 받기 위해서예요. 즉, 자신에게 이익이 있으면 양을 돌보지만 그 이익이 사라지면 양을 돌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얻을 소망이 사라지면 양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건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죠. 우리 인생을 진정 돌보시는 목자가 있고요. 근데 우리 인생을 진짜 돌보지 않고, 목자 비슷하긴 한데 위기가 오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위기가 왔을 때 내 인생을 버리는 사꾼도 있어요. 이거는 비유입니다. 어떤 비유일까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목자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나는 인생을 살 때 절대로 사꾼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꾼 따라가면 죽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꾼과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익이 있을 때는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이익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는 나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익이 사라지면 나를 버리는 존재들이 있어요. 예. 사실은 그런 존재가 세상에 있는, 내가 만나는 그 내가 겪게 되는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이 가지는 특징이에요. 세상 사람은 이익이 있을 때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익이 사라질 때 나를 버릴 때가 많아요. 뭐 전부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이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들이 있어요. 돈과 명예와 권세들이 있어요. 똑같거든요. 나를 통해서 얻을 이익이 있을 때는 정말 내 편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 가치들이, 나로부터 이익을 얻을 만한 소망이 사라지면 어느새 다 사라집니다. 다 떠나버립니다. 사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에 인생을 걸겠습니까? 사꾼이 아니라 목자 되시는 주님께 인생을 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진짜 의지할 분 예수님 뿐이십니다. 사꾼이 나를 버리는 그 까닭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12절 보시면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는 것이죠. 무엇이기 때문에? 양들이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 하나를 발견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꾼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은 사꾼의 것이 아니에요. 양은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목자가 주인입니다. 어떤 경로로 지금 사꾼에게 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인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살기 위해, 양이 풍요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자에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양은 목자 밑에 있든 사꾼 밑에 있든 혹은 도적에게 잡혀가 있든 푸른 풀밭에 있든 혹은 어두운 골짜기를 헤매고 있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든 제대로 길을 가고 있지 않든 상관없이
양의 목자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안 바뀌어요. 내가 목자의 소유라는 그 사실이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목자의 소유라는 이 사실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뜻이죠? 내가 목자에게 가기만 하면 목자는 나를 돌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언제 좀 어려워지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때로는 실수하고요. 때로는 세상에서 방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를 하고 죄를 저지르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목자 밑에 양이 살고 있다가 독립을 한 것이죠. 세상을 향해 여행을 간 거예요. 여기저기 다녀보고 사꾼 밑에도 가보고 도둑한테도 한 잡혀보고 온갖 일을 다 당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자를 떠난 삶이 오래되면은요,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이제 목자는 날 잊었겠지. 이제 목자에게 돌아가도 목자는 날 돌보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양이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 단 한 번도 목자의 소유가 아닌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있습니까? 당신이 주님의 소유가 아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지금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지금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신의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주님께로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달려가면 주님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성경은 이 목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 이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목자예요.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헌들판을 헤매는 목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께 달려가기만 하면 주님은 나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나는 목자의 소유거든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여기 역시 동일한 이야기를 발견하죠.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저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모든 것을 탕진해버리고 그리고 거지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는 집 안에 있어도 아버지의 아들이고요. 집 밖에 나가도 아버지의 아들이고 거지가 되어도 역시 아버지의 아들이고요. 아버지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 아들이 집 안에 있을 때도 아버지는 그를 사랑했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버렸을 때도 역시 사랑했고 그 아들이 실패했을 때도 아버지는 역시 그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 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예요.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면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목자 되신 주님께 돌아가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멀리 떠났다고 낙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여전히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다. 자, 14절과 1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양들은 나를 안다. 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나도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귀어서 아는 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와 교제해서 인격적으로 그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아요.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는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아시고 나는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나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압니다. 내 친구들도 나를 압니다. 근데 친구들이 나를 아는 그 암과 나의 아버지가 나를 아는 암, 나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그 암, 그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안다고 하지만 실은 나를 잘 몰라요.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에게 내 모든 걸 보여주지 않거든요. 여러분, 누구에게 모든 걸 보여주신 적 있으십니까? 다 못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내게 있는 이 모든 걸 다 보여주면 사람들은 날 떠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저를 다 보여드리진 않아요. 그럼 아마 여러분이 아, 저 사람이 못 살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자기를 감추죠. 친구에게 다 보여주십니까? 아이, 정말 베스트 프렌드라고 할지라도요. 100%를 보여주긴 어려워요. 100%를 보여주면 그는 날 떠날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몰라요. 아시잖아요. 사람들은 내 마음을 다 알지 못해요. 사람들은 내가 보여주는 만큼 알 뿐이에요. 혹은 내가 보여주지 않은 부분들은요, 사람들은 나를 오해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엔 나를 아는 사람이 실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양을 알고 있다. 할렐루야. 주님은 당신을 알고 계세요.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은 내가 말한 것도 알고 계시고 내가 말하지 않은 것도 알고 계세요. 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알고 계시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모습도 알고 계세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나의 행동과 나의 말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나 홀로 있을 때 내가 어떤 인생인지 주님은 알고 계세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내 마음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있는지 주님이 알고 계세요. 난 너를 알고 있단다.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한 번도 말해보지 않은 나의 아픈 과거와 나의 아픈 기억을, 상처를 주님은 알고 계세요. 내가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 사람들이 날 떠날 거라고 생각해서 난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 그러한 것들도 주님이 알고 계세요. 난 너를 알고 있단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단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이유는 내가 대단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아세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더러운지, 내 마음속이 얼마나 더러운지,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십니다.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시려고. 여러분, 오늘 그분 앞에 달려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아닌 척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으십시오. 내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세요. 마음 놓고 흘리세요. 화요 성령 집회는 그러라고 있는 데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달려가십시오. 난 너를 알고 있단다. 부끄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부끄러울 건 하나도 없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자유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지가 않아요. 자유하세요. 말 안 해도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그냥 말하세요. 할렐루야. 말씀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내가 양을 알고 양은 나를 안다. 내가 양을 알고 양은 나를 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알듯이 나도 주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쉽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그러나 내 양들이 나를 알려면 조금 힘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네. 양들이 나를 알려면 일단 DTS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알고 싶으면 신학대학원을 가도록 하여라.
좀 더 알고 싶은가? 그러면은 저기 선교지도 가라. 지금 이렇게 돼 있나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냥 말씀은 뭐라고 돼 있냐면 나는 양들을 알고 양은 나를 안다. 여러분, 양이 목자를 알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양이 목자를 알기 위한 조건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양일 것. 할렐루야. 양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양이기만 하면 된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해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혹시 양이 아닐 가능성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훈련을 못 받아서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양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이건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특권입니다. 양에게 준 특권이라고요. 목자를 알 수 있는 특권. 이것은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압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를 압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안다고 할 때 이 알미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교제이고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격적 교제 관계로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들이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뜻은 언제든지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언제든지 아버지께로 달려가기만 하면 아버지는 받아주실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아버지는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아버지세요. 날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분과 나 사이의 관계의 문제는요, 내가 그분께 가지 않음에 있어요.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저는 그 우리 아들을 생각해, 저에게는 진짜 아들이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뭐 다도 많이 말씀드려서 우리 아들이 있어요. 신영이라고 하는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벌써 12살이 되어서 벌써 초등학교 5학년이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볼 때마다 놀라워요. 근데 실은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밥을 먹고 있는데 얘가 학교에서 내준 숙제가 있었거든요. 그 숙제 일기 쓰는 숙제가 있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목요일까지 내는 숙제이기 때문에 이 아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그건 내일 해야 된다는 뜻이죠. 우리 아들의 특징은 어려운 일을 뒤로 미루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뒤로 미룰. 그래서 제가 정말 좋은 아버지라서 설명을 해줬죠. 아들아, 어려운 일일수록 먼저 해야 한단다. 어려운 일을 나중으로 미루면 나중에 어려운 일만 다 쌓이지 않겠니? 어려운 일을 오늘 해라. 그러면 내일 놀면 되잖아. 얼마나 알기 쉽게 설명합니까? 에? 어려운 일을 먼저 하도록 하렴. 나중에 쉬운 일만 남을 거야. 이렇게. 근데 우리 아들은 싫대요. 자기 그런 게 싫다는 거죠. 난 쉬운 걸 먼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제가 진짜 끝까지 좋은 아빠여야 되는데 정말 끝까지 좋은 아버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마음이 막 굉장히 상하면서 상처를 막 받으면서 과연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아들의 미래가 캄캄하게 막 보이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그때부터 말을 안 했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밥만 먹었어요. 계속 막 밥만 먹고 예. 그리고 저기 우리 가족끼리 월요일 저녁에 탁구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엄마와 아들과 아빠가 함께 가서 이제 탁구를 치는데 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탁구만 계속 막 이렇게 쳤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 아들이 저하고 탁구를 치면서 웃더라고요. 저는 그때 웃음이 안 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뭐 막 웃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그러더니 탁구장에서 나오면서 뭐 탁구 이야기, 뭐 스핀을 어떻게 넣으면 막 휘어져 간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막 저한테 자꾸 말을 거는데 네.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아까까지 분명히 제가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갑자기 마음이 막 눈독듯이 확 풀어지면서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아들아, 너가 나보다 낫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오면 아버지의 마음은 완전히 풀어지더라고요. 저같이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그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아버지시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버지께 달려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나는 양을 알고 양은 나를 아는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아들은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께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달려가면 받아줍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기도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아들이 어제 일기를 썼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네. 제 벌을 주지 않았어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은 양이 목자를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본질이. 우리가 주님을 몰라요. 양이 목자를 몰라요. 양이 목자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몰라요. 양이 목자가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양이 목자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 양은 왜 두려워할까요? 양보다 저 목자가 날 버릴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축복합니다.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목자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만 그러나 이리한테 짓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목자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지킬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풍요함은 어디서 오냐면은 아버지를 아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성경시험을 점수 잘 맞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인생이 견고해지고 풍요해지고 아름다워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해요. 그걸 알아야 내 인생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를 확신해야 해요. 그래야 내가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갑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믿으세요. 계속해서 1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이 양의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는데 자,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또 다른 마음을 발견하는데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을 향한 마음이죠. 다른 양들도 있는데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우리 속에 있진 않지만 그러나 목자에게 속한 양이 있다. 그들을 데려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주님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요, 그 마음이 자꾸만 넓어져 갑니다. 자꾸 넓어집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가족을 향해, 지역을 향해, 민족을 향해, 열방을 향해 자꾸만 넓어져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성장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마음은 넓어져서 마침내는 온 세상을 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까닭은 자,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까닭이 있는데요.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아주 놀라운 표현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당연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지금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얼마나 중요한 이유인지 아시겠죠?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것은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세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바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바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서는 머리를 써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기득권을 확보하고 자기 것을 붙잡는 것, 이런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 머리 좋다고 이야기하죠. 야무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등바등 애를 썼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온 세상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의미 있는 것, 그것은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누구에게 인정받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 선택이 바보 같은 선택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놓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하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내가 나를 높이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인생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 앞에 내 인생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그 뜻에 따라서 내 인생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 생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생명을 얻기 위해 내놓는 거예요. 내놓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놓으면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내놓으면 얻게 될 것이다. 너가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여주실 것이다. 아멘. 다른 사람에게 주면 너의 인생이 풍성해질 것이다. 역설적인 하나님의 진리, 믿음의 선택, 헌신의 선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놓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또다시 얻을 권세.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분이세요. 근데 왜 내놓으셨다고요?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누가 그 생명을 빼앗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내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그분은 죽으실 수 없으신 분이세요.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죽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기 때문이에요. 목자는 양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능히 십자가를 치지 않을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으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분은 죽으셨으나 지금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하신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초대하십니다. 양의 인생으로 초대하십니다. 양이 되도록 하여라. 헤매는 양이 되지 말고 목자에게 달려오너라. 사꾼에게 가지 말고, 사꾼에게 인생 걸지 말고, 도적에게 인생 걸지 말고 목자에게 달려오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 이 밤에 응답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약함을 탓하지 마세요. 나의 부족함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정상이라니까요. 괜찮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목자 되신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오늘 이 밤에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날 버리지 않아요. 내 인생을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그분께 우리 인생을 의탁하고 맡기며 기도하며 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나는 이리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때 이리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이리처럼 내 힘으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간다 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목자 대신 주께 인생을 드리는 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접해 의탁하며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길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의 고백을 접해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각자의 고백을 접해 드리며 나아갈 때 복도로도 나오시고 앞으로도 나오시고 무릎도 꿇으시고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을 외치시고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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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